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이 토크쇼 오늘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제 어닝시즌 시작됐고 실적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업체별로 주요 업체별로 실적 어떨지 또 그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동욱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셨겠어요. 아, 네. 네. LG화학이 갑자기 잠정 실적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그 물적 분할에 따른 주주 민심 달래기라고 늘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인 이유는 뭐였는지 그래서 뭐 궁금해요.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주가가 좀 조정받던 게 아무래도 소액 투자가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하는 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갖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물적 분할하면서 그런 실망감인 것 같아요. 일례로 이런 볼펜을 갖고 있다 뺏겨도 열받는데. 맞아요. 그런 식의 좀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통도 튀는 사람들은 네. 저기 그 BTS 없는 비 네, 치킨 시켰는데 치킨 무만 왔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아무튼 저기 그 어찌됐든 간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굉장히 좋았어요, 내용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문별로 실적은 안 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잠정이익으로 좀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은 9,021억으로 창사 최대 동기 영업이익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뭐 슈퍼사이클 때 뭐 2011년 이때 한 7,300억 정도 영업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팜암농 같은 경우는 일부 비수 경영으로 좀 적자 기록했고, 전지 부분 매출액은 좀 급격히 상승했긴 했는데요. 네. 그 작년에 ESS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는 수주가 조금 감소했어요. 고영향이 조금 있었고, 폴란드가 물량이 워낙 많이 달리니까 일부 뭐 좀 라인 조정하면서 재고들 좀 비용들이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지 부분이 2분기 대비해서 저는 3분기는 좀 감익됐겠지만 석유화학 부분이 워낙 좋아서 이런 부분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지 쪽이 아니라 석유화학 쪽이 네, 좋아서. 석유화학 쪽이 엄청 좋았습니다. 석유화학 쪽이 좋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 건가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과거 이제 뭐 2011년 이때 뭐 일본 쪽 지진 나고 네. 뭐 그 유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중국 부양 직틀하면서 이때 마진율도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그때보다 더 뛰어넘는 네,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사 최고치를 석유학 부분에서만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르게 다 좋았던 게 아니라 네. 석유학이 이제 혼자 좋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지 부분도 매출액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매출은? 잘 알겠지만 테슬라 쪽 원통형 전지 계속 판매량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대형 전지 쪽 뭐 ESS 물량들은 좀 빠졌겠지만 테슬라향 마진은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매출 포션으로 보면 네. 배터리 쪽의 포션이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3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7.5조 정도 되는데요. 네. 전지 부분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추정하는 거는 전지 부분 한 3.5조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한 절반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쪽에 이제 그 당연히 이제 그쪽은 이제 첨단 소재 쪽으로 이제 구분될 거 아닙니까? 양극재 뭐 이런 예, 거.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쪽 부분은 어때요? 그래서 우선은 LG화학의 첨단 사업 부분이 네. 첨단 소재 부분이 LCD 쪽 물질이라든지 편광판 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 부분들이 중국의 증설들이 상당히 많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 자체도 LCD 익스포저들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CD 편광판 LCD 광광제 같은 사업 부분을 중국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첨단 소재 부분은 과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연간 기준으로는 1조 초중반대 정도는 감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캡티브인 그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LG와 같은 경우는 우선 OLED 뭐 이쪽 물질이라든지 편광판 쪽을 늘리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에 좀 중요할 부분이 양극재인데요. 양극재가 네. 네. 근데 LG와 배터리 캐파가 워낙 늘어나니까 아직까지는 양극재 내재화율이 미진합니다. 네, 뭐 작년 기준으로는 20% 정도 수준인데요. 네. 아무래도 양극재가 배터리의 성능을 상당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외부에서도 양극재를 도입하지만 이 내재화율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캐파가 뭐 작년 기준으로 3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네. 올해 9월에 중국 화유랑 화유 코발트랑 합작한 플랜트가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양극재 캐파시티도 추가적으로 100% 이상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만 그리고, 톤 이상? 네네네. 그리고 구미 쪽이라든지 청주 그리고 중국의 2차로 또 증산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 2024년, 2025년에는 양극재 캐파만도 한 20만 톤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재화율이라고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되는? 근데 배터리 캐파가 워낙 많이 늘어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4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중요한 저기 그 재료가 되면 네. 이걸 아웃소싱 하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극재 자체도 뭐 KFX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재화로 자체적인 기술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외부에서 도입하게 되면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양극재를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노리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이 있을 때 가장 저기 그 비용 효율이 되는지 따져보겠네요. 네. 모두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 BM, 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 LNP 같은 업체들 시가 총액 대비 뭐 이런 LG화학의 양극재 캐파들을 좀 고려하면은 추가적인 시가 총액 증익은 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IF상 연결 재무 제표로 들어갔을 때는 뭐 자체 사업이라든지 자회사 판매는 이게 실적이 안 잡히잖아요. 실적에는 안 나오지만 이건 숨은 내재화 가치를 저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배터리 셀은 전지로 분류가 되는 거고 첨단 소재 여기에 이제 그 핵심 소재 양극재가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첨단 네. 소재 쪽은 지금 매출에서 비중은 어느 정도? 근데 첨단 소재 쪽이 뭐 아직까지는 분기별로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레인지입니다. 아직은. 네, 근데 OLED 물질 계속 늘리고. 그리고 양극재 물량들 계속 늘면서 마진들은 조금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네. 그 양극재 사업 쪽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극재 사업 부분은 에너지 솔루션에 따라가지는 않고요. 첨단 소재 부분에. 네. 그래도 내부 거래 일어나죠. 그래도 내부 거래 되면서 회계상으로는 조금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실적에 나오진 않겠지만 내재적인 잠재 포텐셜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복잡하네요. 네, 많이 복잡하긴 합니다. 네. 비단 그게 물론 이제 저기 사업부 자체가 빠져나가니까 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거기를 바탕으로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상승도 가능하고 네, 네. 복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이 LG화학 그러면 생명과학 쪽도 네. 세잖아요. 근데 이거 그 전에 다 분사를 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네. 또 지고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분사했다가 다시 합병한 그런 케이스고요. 이게 생명과학 자체 바이오 자체가 실적이랑 주가에 가장 민감한 게 연구 개발비입니다. 아무래도요. 네. 근데 합병 전에는 LG 생명과학 부분 연간 연구 개발비가 한 연간 700에서 800 정도 됐어요. 네. 많진 않네요. 네, 많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국내 최초로 신약을 개발한 업체고 이게 인력 뭐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LG 생명과학 출신들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역사는 상당히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근데 합병된 이후로 뭐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1635억 정도 됐고요. 글로벌 빅파마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보통 20%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는 28%까지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상당히 많이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파이프라인도 합병 이후에 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실적을 좀 보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직은 미미하나. 네. 실적은 확실히 개선되고 있고요. 뭐 네. 보스턴에 뭐 연구센터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진단 키트 같은 것들도 LG화학이 좀 개발을 했어요. 네. 중소기업이 하는 것을. 근데 뭐 기술적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도 네. 하반기에는 좀 매출을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그 아까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봤을 때 석유화학 쪽이 가장 선전했을 걸로 보인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3분기 네. 석유화학 쪽의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이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셔야 될 게 그 코비드 19 때문에 네. 포장용 수요라든지 포장. 가전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PP도 좀 좋았었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그 매출액이랑 익스포저가 큰 게 ABS예요. ABS랑 PVC인데 ABS는 생산 능력이 200만 톤으로 세계 1위 점유율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제가 뭐 현업에 있다 금융권으로 들어왔는데 네. 이때 금융위기 때문에 주가 코스피 2000에서 900으로 빠졌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중국 부양책들 하면서 2010년도에 이 가전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 교체 주기가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ABS 수요가 올해부터 조금 크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AB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TV 껍데기 같은 거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뭐 핸드폰 내장재, 자동차용 내외장재 우리 가전제품, 냉장고 이런 데 들어가는 ABS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만 생각나서 자동차. 네, 그리고 금융권에는 에셋 뭐 백힌이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전공마다 ABS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우리 금융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그리고 내년도도 석유화학 부분 증익을 좀 추정하는 게 네. 여수 쪽 크래커 증설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런 것들 좀 늘면서 LG화학은 기초 유분 대비 다운스트림 캐파가 상당히 커서 원재료 작업률들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내년도 상반기 이후 여수 크래커 증설되면서 기초 유분 작업분들도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부분 석유화학 부분도 좀 증익될 수 있겠다라고 좀 뭐 생각하고 저, 있습니다. 그 이 종합 석유화학 업체로 본다면 LG 화학이 탑이잖아요.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회사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그 올라왔다가 네. 올라왔다가 그 저기 그 물적 분할 저기 그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네. 개인들이 팔면서 출렁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코나 얘기도 좀 이제 진행 중에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포함해서 그 이 주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일부 좀 불확실성들이 조금 발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배터리 시장이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전기차는 되돌릴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배터리가 뭐 반도체 소재 쪽보다 더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LG화학의 코나 관련된 이슈들은 저는 일정 부분의 성장통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입장이랑 국토부 입장이랑 LG화학 입장이랑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7만 7천 대 리콜 하더라도 저는 이 물량들이 다 배터리 교환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랑 뭐 LG화학 저는 일정 부분의 충당금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사를 뭐 전혀 모르지만 네. 헨리포드가 이제 그제 그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뭐 T형을 찍어내고 네.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네. 안 굴러가기도 하고 내가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장통을 겪어야지만 더 좋은 배터리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네. 이 얼리 어댑터들은 그걸 좀 감안해야죠. 감내해야죠. 네. 저는 그래서 내연기관 차를 틀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기업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아직 실적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만 롯데케미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0.10까지는 일단 회복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주가, LG화학 주가 소폭 조정 받으면서 네. 투심들이 이제는 그 퓨어 케미칼로 개매용기를 하자라는 좀 생각이었고 롯데케미칼 뭐 3분기 실적도 뭐 저는 1,200억 정도 좀 추정하는데요. 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좀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상 크래커가 뭐 연초에 좀 화재 사고 났었고
지금 미국은 뭐 허리케인 계속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미국 쪽 USA 실적들도 좀 영향을 받지만 전분기에 있었던 일회성 비용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올레핀 부분 폴리머 스프레드들은 좀 개선되면서 3분기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 기록하지 않겠나라고 좀 봐서 롯데케미칼도 실적은 3분기는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그 생산하고 있는 그 제품들이 네. 우리 실생활의 눈에는 뭘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 숨어 있는 건가요? 네. 뭐 근데 그 뭐 폴리머 제품들 보시면 뭐 필름 뭐 포장용 필름이라든지 뭐 파이프 그리고 뭐 내외장재 이런 데 전량 뭐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워낙 이 화학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네. 그걸 우리 눈에 좀 봤으면 네. 제품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그러니까 네. 그래서 금호석유 말씀드릴 때는 네. 제가 실물로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볼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3분기 실적은 일단은 뭐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 네. 스프레드도 개선되고 네. 있고 일회성 비용도 제거되고 네. 그 이후는 어떻게 보시는지 보통. 그래서 올해는 롯데케미칼 뭐 1, 2분기도 썩 좋지는 않았었고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모두 다 나왔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확실히 코비드19로 좀 영향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연초에 대산 크래커 화재들도 발생했었고 그리고 에탄 쪽 가격도 급등했고 그리고 뭐 로라라든지 최근에 델타까지 발생하잖아요. 허리케인 영향도 있었고 중국도 증설도 있어서 올해는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수요가 상당히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경제 뭐 IMF라든지 S&P 같은 업체들도 내년도 실적 전망치들 보면은 그래도 올해 대비해서는 개선되는 움직임 보여지지 뭐 전망을 하잖아요. 근데 세계 GDP의 승수로 적여져서 그 석유학 수요들이 조금 매겨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롯데케미칼의 주력 사업 부분 제품들은 내년도에는 좀 턴어라운드 되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비드 관련된 뭐 기저효과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산 크래커 화재하면서 그래도 플랜트를 운영하려면 보험 처리를 하잖아요. 보험을 네, 들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금이 저는 올해 한 하반기에 좀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을 했었는데 내년 초로 좀 지연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영업외로 또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봐서 최근에 롯데케미칼 조금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체로 우리가 이제 그 그냥 주소 들은 얘기로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스프레드. 네. 스프레드가 결국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네. 하는데 네. 최근에 그 국제 유가가 좀 많이 그 내려온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석유화학 업체 투자 석유업체 운영을 하던가 투자를 하면 결국에 스프레드 따먹게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랑 물량이랑 곱하면 지금 마진율이 나오니까. 근데 납사가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상보다 석유화학 수요가 되게 셉니다. 아. 네, 그래서 과거 2011년 뭐 요때 대비해서도 오히려 지금 일부 제품들은 마진율들이 좀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제가 봐도 우리 여기 스튜디오도 쭉 있지만 여기 그 원유에서 추출하지 않은 저기 제품이 과연 있을까? 네.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스프레드 따먹기,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재료 비용이 네. 어떻게 네. 되는지, 그게 네. 가격 전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게 문제인데 네. 이제 지난 실적을 보더라도 뭐 에탄 가격이 급등했다던가 네.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 폭을 진폭을 좀 줄일 수 있는 전략도 내부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네. 좀 커버할 수 있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그래서 뭐 롯데케미칼은 어차피 크래커를 통해서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납사를 쪼개던가 이제 에탄을 쪼개던가. 근데 롯데케미칼은 뭐 미국 법인이 있어서 에탄 크래커도 있지만 기존의 납세 크래커가 납사만 넣는 건 아니에요. 일부 비중들은 LPG를 같이 넣어서 뭐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LPG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들어가지만 난방유 수요로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납사 가격이랑 프로판 가격이랑 일부 괴리가 발생하는 구간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원재료를 조금 더 싸게 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이 프로판을 투입할 수 있는 비중들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롯데케미칼이
납사를 한 85% 넣고 프로판 한 15% 정도 넣었었는데요. 올해는 원료 다변화를 위해서 올해는 프로판 비중을 한 20%까지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50%까지 늘리면서 이 원재료 가격 변동되는 것들을 좀 획득하려는 제스처들을 많이 취하고 있다. 그렇게 저기 그 저 투입 비율을 바꿔도 아웃풋의 저기 그 퀄리티는 달라지지 않아요. 퀄리티는 유지가 되는데 제품 믹스가 약간 바뀝니다. 네, 뭐 일례로 납사 쪽에게 되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이런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납사를 쪽에게 되면은 뭐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런 비중들이 커지는데 LPG를 더 넣게 되면은 뭐 부타디엔이라든지 벤젠, 톨루엔, 자일렌 비중들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부타디엔 가격들이 떨어진다라고 회사들이가 예측을 하게 되면은 LPG 비중들을 늘리는 거죠. 네. 어려워. 부타디엔 벤젠. 난 아는 얘기 하나 나왔어요. 톨루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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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리니트로 톨루엔이 TNT예요. 네. 폭탄. 네, 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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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제가 또 한화 쪽에 저기 그 저 오리진이 있어가지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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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아 우리가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걸리면 나만 하는 게 없다. 뭐 그래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저기 그 중국이 막 저기 약진을 하면서 우리 디스플레이 업체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 화학 쪽에서는 그럴 우려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뭐 과거 뭐 좀 지난 몇 년 동안 좀 판단 미스를 한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석탄화학 쪽을 상당히 많이 늘렸었습니다. 아. 석탄 가격이 오르면서 거기에 판단 미스로 몇 년은 국내 업체들이 시간을 벌긴 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들도 이제 석유화학 캐파 늘리는 것들을 조금 알아서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늘리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국내 업체들도 이제 범용 시장 비중들을 조금 조금씩 줄이고 있고요. 중국 익스포저들을 좀 줄이고 대신에 스페셜티 늘러가는 그런 전략들로 조금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못 따라오도록 만들어 놓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금호석에 보기 전에 좀 전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나왔어요. 지난 5월 이제 인하에서 0.5%까지 내려놓은 이후에 5달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거의 100% 만장일치로 그렇겠죠?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죠. 0.5% 동결이 됐고요. 다만 이제 가계대출도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쪽으로 자금 쏠림에 대한 부분도 여전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하는 총재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뭐 그래. 유심히 지켜보겠다 그게 나오겠죠. 뭐 그 정도 얘기겠죠. 뭐 일어서서 보진 않을 것 같고 기자간담회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실물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금호석이 좀 볼게요. 주가도 굉장히 좋아요. 거의 8년여 만에 고점까지 올랐더라고요. 혹시 뭐 타이어 같은 거 들고 오신 거 아니죠? 들고 오고 싶긴 하지만 네, 네. 제가 뭐 쪼개드릴 수는 없어서 그렇죠. 네, 네. 어떤 거 갖고 오셨는지 보기 전에 네. 3분기 실적 전망 이것도 동일하게 일단 좀 하고 이야기 네. 들어볼까요? 그래서 뭐 지금 한 달 전에 뭐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받긴 했었어요. 네. 근데 계열 분리된 지도 뭐 5년에서 10년 이상 넘은 상태고 올해 연간 에비타가 한 7천억 정도 넘는 상태에서 뭐 50% 감자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 계속 킵고잉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뭐 제가 9월 달에 졌을 때는 한 1579억으로 전분기 대비 31.1% 증가하면서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난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9월 쪽 데이터를 조금 더 집계해보니까 요거보다는 실적 더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한 2천억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분기에 좀 일부 전기 부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물량 증가 효과가 있었고 합성 고무, 합성 수지 같은 주력 제품들 실적들이 급격히 개선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저기 그 타이어 원료 뭐예요? 타이어 원료가 우선은 예, 주력이었고요. 다만 제품 믹스를 계속 익스체인지 하면서 금호석유는 차근차근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고를 보니까 뭘 보여주실지 꺼내놓고 이야기를 할까요? 주섬주섬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요거고요. 파란색도 있네요. 네. 수술용으로도 쓰이고 네. 그다음에 요리할 때도 요리할 때도 예. 사용하는 이게 제가 작년에 그 손을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작년에 저기 네, 말레이시아 업체들 네. 탐방 다녀올 때 한 장갑이에요. 아, 그래서 네. 요거는 지금 천연고무 장갑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니트릴 장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음 장 슬라이드 한 장 보시면 네네. 이게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말레이시아 업체들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트에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탑글로벌이라는 업체는 2001년 대비 현재 주가가 42,100% 증가했어요. 아, 42,100%? 네. 네. 1억 넣었으면 421억이 되고 워낙 저기 그때 실적이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확 올라온 부분도 있겠죠. 그것도 조금 있긴 한데요. 그 아무래도 그 코비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장갑 수요가 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가장 큰 업체가 탑글로벌이라는 업체예요. 말레이시아에. 네. 장갑 업체가? 만드는 회사죠. 네. 그래서 요 업체한테 주문을 하면은 과거에는 30일에서 40일 걸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니트리 장갑 같은 경우는 620일 걸립니다. 네. 거의 2년 걸린다고. 다 끝나게 생겼네요, 고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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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년 걸려요, 2년. 스팟 거래는. 그 정도로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판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말레이시아랑 태국 업체들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연초에는 100피스당 20불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85불. 1년 만에 4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장갑 수요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니트릴 장갑의 주요 원재료가 MB 라텍스거든요. 네. 근데 금호석유학이 세계 1위 캐파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텍스라고 하는 게 천연고무에서 추출한 저기 그것도 있고 네. 그때 그 이렇게 만들어내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라텍스 쪽의 금호석유 실적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에 있어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네, 뭐 매출액은 뭐 이게 라텍스가 그 물이 한 50% 정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일반 제품 대비해서는 판가가 조금 낮긴 한데요. 캐파 많이 늘리면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은 뭐 20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소만 물맥인 줄 알았더니 라텍스는 물맥인 거예요. 네. 다만 마진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은 더 높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저기 주력 사업 부분별로 실적들은 다 그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네,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선 합성 고무 부분에 네, 그 네. 방금 이런 장갑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범용 쪽 합성 고무는 어차피 타이어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타이어. 최근에 중국 데이터라든지 유럽, 미국 쪽 자동차 판매량 타이어 데이터 보시면 다 급격히 턴어라운드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금호석유의 합성 고무 부분 가격이랑 재고 지표들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 업체들 이제 반덤핑 상계전사 타이어 업체한테 이런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이 더 밀어내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판매량들 가동률들 늘면서 합성 고무 쪽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전방이 괜찮아집니다. 네. 합성 수지도 사실 매출 규모는 거의 비슷해요. 합성 고무와. 네, 맞습니다. 이쪽은 어떤지. 그래서 LG화학 실적 아까 ABS 네. 실적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네. 금호석유도 이제 스타일란계 ABS라든지 PS 쪽 이제 합성 수지 캐파가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마진율들이 ABS라는 데 PC가 역사적 고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의 3분기 실적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에 잠깐 이제 언급하셨는데 이 지배구조 리스크는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계열 분리된 지 뭐 5에서 10년 정도 된 상태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는 문제는 안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아시아나 때문에 네. 네, 시가목적에서 네, 그거 뭐 처리하더라도 지금같이 지금 시가총액 고려하더라도 전액 상각이더라도 900억이에요. 근데 연간 뭐 에비타 기준으로는 내년 기준으로는 8천억, 9천억 버는데 그 정도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롯데케미칼 이야기하면서는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금호석유는 사실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금호석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이게 저도 주가를 계속 보진 않아요. 네, 네. 근데 히스토리컬로 25년간 주가를 어제 한번 보긴 했습니다. 근데 9거래일, 10거래일 이상 상승한 적이 한 4번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펀드멘털이랑 모멘텀은 있는데 수급 영향도 조금 받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떨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보고
뭐 합성 수지, 합성 고무, MB 라텍스 수요도 내년 내내 늘어나는 거 봤을 때는 뭐 4분기 정기 보수 있어서 실적 조금은 감익될 수 있겠지만 내년도 네. 실적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계속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동욱 위원 오시고 이제 계속 브리핑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 그걸로 보면은 화학 업체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본인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업체들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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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네. 상당히 깊어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금호석이 네. 오늘까지 시꺼렐지 오르고 있기는 그러니까요.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오늘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까지 화학업체들 실적 그리고 또 주요 포인트들 함께 짚어봤어요. 이동욱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